사이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출근한다. 그리고 오늘 그들에 대해 소개해주려 한다. 한 마리는 너무 귀엽다. 우리 무릎에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항상 발랄하다.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가까이도 못 간다. 내가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봐도 난리 난다. 그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다. 노즈워크 장난감이 그의 곁에 있느냐 없느냐. 달콩씨에게 장난감을 주면 그는 세상에 무서운 것 하나 없는 한 마리의 야수가 된다.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. 그가 바로 달콩씨다. 야. 응? 다시? 우리 회사에는 두 분의 실장님이 계신다. 그녀의 새로운 모습은 달콩씨일 때 생겨난다. 물론 우리 실장님은 항상 아름다우시고 천사 같으시다. 그런데 달콩씨가 달콩씨만 되면 실장님의 성격이 바뀌신다. 달콩아! 우리 아가 누가 그랬어? 한 번씩 그들의 싸움에 이 깜짝 놀란다. 엄마! 엄마 하나는 무서운 거 알지? 이놈의 X가 이렇게 무는 거 물어도 돼? 안 돼? 안 되지? 엄마한테 진짜 혼나볼래? 한 번만 더 사람 물면 엄마 모든 간식 다 버릴 거야. 달콩이는 평생 사료만 먹어야 돼. 그러면 물론 우리 실장님은 항상 아름다우시고 천사 같으시다. 우리 회사에는 여러 사람들과 강아지가 함께 일한다. 아무튼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였다.